민선 8기 후반기 행정시장 공모 결과 제주시장에 4명, 서귀포시장에 5명이 응모했습니다. 제주도에 따르면 응모자들은 현직 대학 교수나 과거 국책연구기관 근무자 그리고 공무원 등인데 9명 중 8명은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. 제주도는 앞으로 행정시장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친 뒤 도지사가 행정시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 새 행정시장의 임기는 오는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입니다.